이번에는 이제 진보 정치, 진보 정당에 관한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진보 정당의 분열, 또그 진보 정당의 분열을 틈타서 그 국가 권력, 공안에 특히 박근혜 정권의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사실은 또 긍정적으로 보면 분열되어 있지만 정의당이나 진보당 모두 사실은 당원으로만 보면 당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성장하고 있고 또 정의당, 진보당이 아닌 뭐 노동당이나 변혁당이나 또 어떤 뭐 민주당이나 이런 당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진보 정당들의 당원 규모는 커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제도권 정당 안에서 일종의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그 제도권의 이익을 사실은 이제 제일 많이 얻고 있죠. 물론 전체 진보 진영의 투쟁의 성과가 투표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이제 그 투표에 대한 그 이익이라든가 혜택은 정의당이 제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49석으로 확대되는데요. 이럴 때 아마 정의당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할것 같습니다. 진보당은 이제 최근에 그 10년 내에 집권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뚜렷한 활동을 하지 못했던 그 민주노총 내의 사회주의 세력들이 통합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노동당과 변혁당은 이제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을 만들어서 합당도 하고 또 대선 후보도 공동으로 이렇게 발굴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에서 외부 시각에서 본다면 아니면 특정 정당에 소속하지 않는 어떤 진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각 진보 정당들이 이 각자 몸집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는 과거에 대한 어떤 성찰을 토대로 해서 미래의 어떤 자기 이 전략을 이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보 정당들이 장기적으로 그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미래의 장기 전략이 무엇인지 이번에는 나도원 부대표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민주노동당의 그10% 지지, 그다음에 10석, 그다음에 20%를 상회했던 그 국민적 지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아쉬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하지만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 우리가 서로의 그 가치라든지 지향을 덮어놓고 하나로 뭉쳤던 실험을 한 민주당이 해봤는데요. 1차적으로는 좀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반성과 재편기를 좀 거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아, 지금 1단계로 중요한 것은 진보 정당의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지향을 좀 확인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노동당 그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진보 정당이라 하면 사회주의를 분명히 표방하는 정당이고 이것을 21세기 어떻게 제대로 민주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연구하고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을 모이는 이 역할을 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노동당과 원외 정당이 아니 그 등록되지 않은 정당이지만 사회비어 노동자당이 내년 초에 아마 1차적으로 조직을 하나로 뭉치는 그런 지금 정치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밟아가는 흐름과 대중과 좀더 만나려고 하는 어떤 흐름, 이런 흐름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지금의 진보 정치 현실이라는 것을 일단은 인정을 하고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힘들을 어떻게 모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것은 하나의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잘못된 선거 제도를 뜯어 고쳐서 연합정당이라든지 이렇게 비슷한 생각과 정책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뭉쳐서 선거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같이 공동 투쟁을 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싶고요. 그래서 정당 하나로 뭉치자든지 또 저번처럼
그렇게 어렵게 모든 소수정당 다 모여서 연동 비례대표제 만들었더니 엉뚱한 짓 하고 있고 거기서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 만나는 거 이런 거 때려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명확한 진보 정치의 정체성 확인 그리고 연대 연합의 정치 선거 제도 개혁을 통한 추진 이것이 중요한 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신재 대표님. 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진보는 뭉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뭉치는 것을 전제로 동의할 수 있다면 정책은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현재 대표님과 계속 좀 비슷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지금 2020년 총선 과정을 좀 다시 한번 항상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사실 제일 좋았던 그림은 진보 정당들이 연합을 해서 빅텐트를 꾸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선거법이 통과됐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그 전부터 하고 있었었고요. 민주당에서 좀 거의 뭐 저건 무조건 만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그런 예상 속에서 이제 플랜을 여러 가지를 짰어야 되는데 아 쟤네들 못 만들 거야라고 하면서 정의당은 정의당 나름대로 이제 뭐 그때 꿈을 꿨던 거죠. 10석 이상 뭐 무조건 15석 이상 된다. 그랬던 것이 결국은 지금 신뢰를 저는 추락시킨 거에 굉장히 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진보 정당들이 오히려 뭉쳐가지고 빅텐트를 꾸리고 했다면은 민주당이 저렇게 함부로 할 수도 없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우리 정체성 확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금 어려워하는 우리 힘들어하는 인민들 예, 민중들, 인민이라는 단어 써주셔가지고 굉장히 반가웠는데 말 잘 안 나오지만은 전 정말 좋은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민들을 위한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모두의 삶의 변화를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앞에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힘을 연대를 하는 걸로부터 저는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정의당이 당연히 가장 많이 내려놓고 연대를 요청을 해야 되고요. 낮은 자세로 연대를 해야 되고 그것들 속에서 뭐 당장 당이 통합되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내년까지 쉽지는 않겠지만은 연대 연합 정선으로 대선과 지방선거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지를 통해서 세상을 정말 사회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바꾸는 힘을 저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진보당이 얼마 전에 그 9월에 정책 당대가 있었는데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예, 모여서 하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2023년까지 진보 집권 하자 이런 계획서를 채택을 했어요. 2023년에 3월에 대선이 있고 4월에 총선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슈퍼 시리즈가 열리는 때인데 제가 이제 그 저랑 같이 사는 친구가 활동가도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전혀 운동에 별 관심 없는 친구인데요. 우리 당이 2023년에 집권하려고 했더니 웃더라고요. 당연히 웃는 거죠. 그랬고 이제 이런저런 쭉 설명을 하고 해서 이제 이번 기회에 당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원 가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2023년까지 가는 과정에서 당의 연대연합을 하고 그러니까 진보당의 정치 세력으로만 집권으로 절대로 갈 수 없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연대연합의 전술도 있고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 뭐 인구의 1% 정도는 가입된 당, 인구 1% 정도, 50만 정도가 당원에 가입된 당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정도 당을 만들어서 집권을 하자. 그리고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이 20, 30% 정도의 노조 조직률이 있고, 그런 노동조합이 자기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표현으로 정당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정당이 있으면 진보 집권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정당을 10년 내에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게 사실은, 진보 집권 계획입니다. 예,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고, 다만 이제 거기서, 걸리는 문제가 지금 이제 민주노총 내에서 이제 정치적 다원주의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논의도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미나 이런 데처럼, 남미나 유럽처럼 연합정당이 가능한 선거 제도 안에서는 정치적 다원주의도 가능하겠죠. 그런 안에서 이제 선거 때 연합정당 만들어서 그걸로 선거 대응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정치제도 안에서 과연 지금같이 분리 정립하는
과정으로 여러 노동자 대중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예. 그래서 좀 연대연합의 과정으로 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진보당도 그렇고 여러 성찰의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의견입니다. 네. 진보당에서는 그러니까 10년 후 그러니까 2032년입니다. 그때는 이제 총선과 그 대선이 같이 치러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집권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포부를 밝혔고요.